체제에 저항하는 것, 지금 온 세계를 다 덮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, 저항하십시오. 저항하셔야 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.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.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. 저항하십시오. 힘들어도 저항하십시오. 욕을 먹어도 저항해야 돼요. 너 왜 그렇게 살아? 바보같이 살아? 바보같이 사세요. 손해보며 사세요.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도망치십시오. 도망치세요. 돈의 노예에서 도망치십시오. 세상의 노예에서 도망치십시오.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뛰어나와서 도망치십시오. 하나님에게로 도망치십시오.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도망쳐야 합니다.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. 이 두 가지.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.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. 그 깊은 의미가 이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날,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. 우리 같이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.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.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.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.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.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. 주 위에 살리라.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.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
주와 함께 살리라.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.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.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.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.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.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. 주 위에 살리라.